우리에게도 익숙한 고려인삼, 약효가 뛰어난 고려인삼은 황해북도 개성시의 특산물입니다. 기후 조건과 토질이 인삼 재배에 적합하고 특수한 재배 방법으로 개성의 고려인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인삼을 원료로 하여 인삼 살결물, 인삼 향분 등의 화장품과 개성 인삼수를 개발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황해도의 특산물로 황주사과, 사리원포도, 재령복숭아가 있다고 합니다. 달콤하면서도 향기로우며 신맛이 적은 맛이 매력인 백살구, 함경북도 해령의 특산물입니다.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백살구 나무는 기온이 낮은 북쪽지방의 함경북도에서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해령시의 과일 생산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천연기념물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달달한 과육은 음료, 주류, 잼으로 사용되고 영양가 많은 씨앗은 고급약재와 식용유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들쭉,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와 꼭 닮은 들쭉은 북한 양강도 백두산의 특산물입니다. 들쭉나무는 백두산 일대의 높은 지대에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백살구와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 제46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맛과 신맛이 풍부한 들쭉은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 빙수에 활용하고 좋은 약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들쭉즙, 회복제에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들쭉과 더불어 대부분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진 양강도에는 자연산 더덕이 많다고 합니다. 더 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원하다 구독 부탁드립니다.